아카펠라 사용 목적입니다. 아카펠라는 기관지나 기도벽에 떨림을 일으켜 벽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냅니다. 말초 소기관지의 이물질이 큰 기도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가래배추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아카펠라의 특징입니다. 아카펠라는 입에 대고 불 수 있는 마우스피스와 불면 안에서 떨림이 일어나는 몸체, 뒤쪽에는 저항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입니다. 다이얼을 돌려 저항 강도를 설정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면 강도가 증가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리면 강도가 감소합니다. 적당한 강도로 조절하고 마우스 피스를 몸체에 꽂아 입에 뭅니다. 2에서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6에서 9초간 세게 숨을 내쉬면서 불어봅니다. 이렇게 10회에서 20회 정도 시행하고 마지막에는 기침을 합니다.